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 업무, 그리고 2021년 역점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은 6개 과의 27개 팀으로 정원 126명, 선원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함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2021년도 역점 추진 업무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신생계비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자가격리자에게 식료품 지원, 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한시적 확대, 운영, 그리고 행복한 동행사업 등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사업 확대,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지역을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평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노인,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안시설의 만장에 따른 추모의 집 증축, 그리고 화장시설 부재 및 화장수요 증가로 인한 시립 화장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면의 노인복지관 건립, 그리고 장호원의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남북권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로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여성친화정책의 발굴 추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건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공부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3살 양육기적의 사업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예관광과에서는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구 박물관의 도자문화 역사실 조성과 그리고 새로 증축한 박물관의 개관, 무형문화재 건립 교육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등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입천 자동차 극장 조성, 그리고 설봉공원의 음악본수 설치, 걷기 좋은 둘레길 사업 추진, 복가촌 캠핑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 도자기 문화 도자기의 세계화 추진, 이천 도자기 예술마을의 활성화 추진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공공도서관 조성 및 책 배달 서비스 실시 등으로 소외 지역 소외 계층이 없는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천역 부발역의 스마트 도서관 운영과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최신간 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의 확대, 그리고 전자책 구입의 확대 등으로 최신 지식 정보 문화를 선도하는 장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과 인문화 프로그램 등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7쪽부터 346쪽까지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단체가 어떻게 잘 운영이 잘 되어 가나요? 여성단체요? 네.
해주셔야 정확히 드릴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런 과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도 다 틀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뭐 흐르면 어느 정도 해결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얼마 정도 지나면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단체는 단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희 시에서 좀 해보려고 개입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 계획을 그,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뭐 일을 하다 보면 약간의 유두리를 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유두리가 너무 표신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그 단체별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한다요. 그래서 그냥 예산 올라오면 그걸 나중에 예산만 내려주고 말아요. 단체별로 뭐 다 모여서는 아니지만 단체가 그 예산 계획서 올려오고 그럴 때는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이렇게 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랑 다 교육을 구조로 직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미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항목에 써야 되고 혹시 그런 걸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유두리를 부리면 안 된다고 강력히 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나는 설정을 뭐 당연히 하는데 그냥 형식상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잘하는 단체, 문제 없는 단체는 관계가 없어요. 잘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단체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주지를 시켜줘야 그분들이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내면 하는데 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금을 주고 나서 내년부터는 여성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단체 회장님한테 뿐만 아니고 전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궁금하고요. 이게 여성단체 그 예산이 뭐 쓰이는 게 뭐 유두리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정상검사도 하고 일부는 추진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못 써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써진 거에 그 앞뒤가 뭐 안 맞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들 간에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시킬 수, 저기 전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켜서 이런 일이 최소한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시죠? 네, 더 이야기 안 드려도 내용 충분히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생각하고 제가 그 감사는 사전 감사, 사후 감사 우리가 말로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나간다면 불협화음이 적고 미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잘 지도감을 빼셔서 잘 불협화음 없이 단체들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에게 뭐 창업 관련한 어떤 지원은 사업 제도가 있나요? 이제 창업 관련 지원이나 창업 관련 지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평시 저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INTA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여성회관에 있는데 거기서 취업도 창업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하는 지원을 하는 그 서장범위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잘 들어줬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창업을 2007년도 이렇게 하는 곳에다 지원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 싶어서요. 아, 창업 했죠요? 네, 여성 정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성 관련 관련 강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일센터에서요, 여성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 지금 이제 그 해마다 10건씩, 그러니까 10세대가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데, 현재 자료에는 5월 말로 나와 있는데, 지금 6월달 현재 4개의 업체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1개 업체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2개 업체는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지금 면담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으로 힘든 여성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검색을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몇 분인가요? 이 부분은 국가의 네? 관계. 이 부분은 요거하고 관계된 기관, 유가정화 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집, 뭐 이런 그 전반적인 뭐 도서관이라든지 다 뭐 성생학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플러스된 프로그램.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또는 뭐 디지털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책자로 만들어서. 뭐 이마트라, 뭐 대형 마트라든지 관계 기관, 도서관, 국가회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제포를 함부로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홍보 차원이죠. 네, 직접 어떤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뭐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가 아니죠. 이제 그 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유가정화 지원 뭐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네, 이렇게 소식지로 발간해서 홍보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건소랑 조금 이제 구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네. 우리가 첫째를 키워 이제 첫째가 낳지 보면 그 아기에 대한 어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스킬이 없잖아요. 네. 아기의 어떤 상황별 대처. 네. 전문가잖아요, 그죠? 네. 누가 계시면은 그 옆에서 어떤 상황별 대처를 해주시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TV에서 나오는 그 미혼모나 이런 분들이 아기에 대한 학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런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제 이분들 숙지를 못하게 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임산부 이제 뭐 숫자가 얼마 안 남은 우리 임산부들에게 아이에 대한 어떤 상황별 대처나 뭐 책자나 유튜브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뭐, 그분들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건달아 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여성 정책 관련 강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요지는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3살 양육의 기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찾아가는 것보다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소그룹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거는 보건소의 모자보건 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뭐 또 이렇게 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그러니까 가족정책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뭐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거는 학교나 또 본부대의 그 성교육이라든지 인구교육, 저희는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저희는. 그 세상의 기적 또 보건소에서? 아니요, 그거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장님,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그 세상의 기적이 있나요? 뒤에 뒤에 290페이지. 아니, 근데 추후에 그랬잖아요. 이게 보건소는 약간 겹치니까 추후에 자료를 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말씀드리면 네. 자, 드릴게요. 그 월등 미술관 이번 성과 공부 자료인데 이게 작년도 실행되었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다음 때나 이제 보면 3개월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집행 예산에 거의 내역을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전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몇 분이 오셨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 보시기로는 지금 분명히 예산되어졌던 상황인데 이 예산은 이제 거의 다 집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마 많은 예산들을 줄였는데 지금 이 월정은 아마 그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국회 예산을 수립을 했으니까, 이제 배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월전에서 이제 전시회를 안 한 건 아니고, 전시회를 하긴 했는데, 내년보다는, 관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분, 실적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어떤 행사나 전체적인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많이 이제 삭감이 되고 줄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관광 관람객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이게 이제 사회적 그 지금 분위기 때문에 이게 예상이 되어졌다는 건데 이분들은 분명히 관람객이 오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이 사업 전체를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제가 개인적인 제 돈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손님을 따지겠죠. 내가 투자한 만큼 손님이 올까 고민을 해서 지금같이 그 코로나 난국에 우리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투자들이 전혀 지금 수익을 못 가지고 가시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시는데 손실보조는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런 거가 예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에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받았으니 예산을 집행한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은 그렇다고 뭐 지금 내용들 보면 뭐 몇 분 오셨다라는 것도 기재도 안 해요. 초대장 청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오시지 못하겠죠. 그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엄청 심했던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재가 좋은 거죠. 예산이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내려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연간 계획에서 월전 미술관에서 있는 알아서 전시관의 진입대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계획전은 하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좀 자제해라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전에서 스스로 알아서 전체 계획대로 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계획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지 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시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선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획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더니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요. 다들 어려웠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개인의 비용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건 있을 수 없는 집행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좀 더 이렇게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문화재관이 보면 성원에 보면 말의 상전 선물? 문화재 관련인데 이게 보니까 어떤 누구 개인이 사적인 물건을 갖다 놓고 이제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왔길래 제가 이제 어쨌든지 문화재에서 싹 치웠다리길래 제가 한번 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거기 아직까지 그 개인 사적인 물건들이 다 남아있어요. 잠깐만요. 그 조용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보면 단위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게 많더라고요. 일반 빗자라든가 무슨 돗자리 그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문화재에 좀 손상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어차피 한 달에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싹 치웠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건너가는 데가 다리 장인 다리가 있는데 되게 위험스럽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것도 그 개인 그분이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피해서 좀 완벽하게 관리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편말에다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행동하지 않겠고, 어떤 편말도 좀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가보니까 정말 우리 나라의 문화재 정말 좋은 문화재인데, 이런 사적인 사람들이 쓴다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해경사에서 신청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붙여서 신청을 하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 이제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문화재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마를 하고 그 전에라도 하계자한테 한번 정리를 좀해 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해서 갔더니 사실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열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싹 치우고 우리 문화재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때좀 하셨을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관련해서 한 가지 예상을 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본 회사는 그 도자기 축제 대규모 2000시 대표 축제들 예산이 실었었나요? 시에서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이에서 이미서 그런 대표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저희 그 민영과에서도 그 지방 도료금을 지원해서 받고 있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문예인과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이게 그 문화복지과에 그 총체적인 그 사회 지원 보조금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문예인과예요? 전반
전체, 예, 문예과를 포함한 전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문예과 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문화복지국은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다음 1회도 가장 많은 예산이 이제 사업 지원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여러 방면에서 이제 감사 기간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부산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부서별 네, 연간 예상 지방 보조금이 집행 결산을 할 때요. 결산 집행을 할 때 정산에 대한 감독, 관리, 감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때 부서의 담당 팀에서 담당자들이 규정에 의해서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웃긴 게요. 이 지방보조금을 받을 때 계획서에서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네. 이 보조금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지, 이 사업에 대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결산 집행을 할 때는 왜 부서에서 그런 어떤 위원회에서 적는 분들의 결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부서에 계신 분들이 결산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는 건지, 이제 시에서 돈을 주고 시에서 담당자들이 시장의 이름으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야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부에서 간단하게 이제 문화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국의 보조금에 관련된 야기들이 계속 이제 출몰되고 있는데. 보상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목적 속에서 그 봤을 때 이 보조금 전역 통장 같은 보조금 학사 봤을 때는 그 개인 통장으로 가능이 안 되잖아요. 네, 전역 통장. 전역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로 쓰고 그렇죠. 그럼 근데 제가 접근한 좀 감사의 좀 몇 가지 내용들은 제가 이제 빨리 지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역 통장 미사용된 사례도 있고요. 저희 목판 변경, 사업 변경을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집행해서 실시한 사례도 있고 그 10개 단가 기준을 초과해서 사업 목적에 대한 부적합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도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러한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할 때 감사를 한다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게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예산 결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 결산은 그러니까 그 민간 단체에서는 이제 행정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아주 이렇게 좀 간혹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부 전용으로 써야 되지만 예. 거기에 대한 것도 간이형 수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꼭 그 전용 카드로 예. 할 수 있도록 단돈 얼마가 안 되더라도 예. 그런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간이형 수준으로 그럴 때보다는 예. 훨씬 더 정확하고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까 김하신 분이께서 말씀하신 여성자한테 관련돼서 혹시 그런 녹화심에서 말씀 하신다면 사실 보조금에 써진 부분이나 저희한테 서류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구원직도 정확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 정확하게 정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간혹 이렇게 좀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지를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장님께서 뭐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주셨으니까 제가 추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부서과 혹은 부처님께 따로 또 네. 예, 만나뵙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장조합이 동맹하시면 어떻게 되셨어요? 부장조합이 도자공예 산업소통조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끄는 도자 사업은 파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도자 조합이 결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동료가 진행 중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이 그래요? 잠깐만요. 저희 문화관과 사장님 통해서. 네. 문화관과 김치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2월 달에 그쪽에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그쪽에서 그 법원에서 입찰을 시켰는데요. 그게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을 좀 기다리고, 6월 정도에 지금 다시 한번 그 기간을 설정해서 답을 준다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진행이 지연된다. 네, 법원에서 지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사건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일에 동묘에서 물건 취득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이천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일단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이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천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뿐이지 이천은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네. 그럼 뭐 그게 되면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질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어떤 보안 갖고 계신 거 혹시 있나요? 일단 그 이후까지는 아직 그 전반적인 어떤 보안 측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에스파크 이쪽으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건 언제까지 일단 할까요? 그래서 저기 자료 제출하는 데 보시면 작년, 재작년, 10억,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사실 5천 정도가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될수 있으면 저 나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거 마켓 같은 일에서 행사를 적극 개최하시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여기도 지금 뭐 한 16억 5,600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그렇지, 또 뭐 여기서 순환 저수지 같은 경우에 계획을 또 크게 또 잡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네. 그렇다면 너무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그 부지에 대한 매입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네. 추후를 위해서 네. 또 내비두면 또 지색 땅값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 거 해서 일단 매입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공원에 어떤 조성하고 이런 거는 여유가 좀 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고 또 거기 예스파크 주민들 역시도 단체에서 일단 바꾸고 자발적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해나가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그 의견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그쪽 저수뿐만 아니라 그 수경공원을 지금 뭐 성호도 하고 있고 복대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원에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계획에서 순서에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들의 원성이 한쪽으로만 한다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전래동화 있죠? 전래동화. 네. 한올리.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 그게 지금 전래동화가 제가 알기로는 예,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도 3월 1일부터 휴관이라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2019년도에 운영하다가 지금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3월달에 대충 시간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31일에다가 대인대 시간이 끝난다. 그렇죠.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갈 거지 안 갈 거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요. 먼저 다음에 세부적인 결정을 강행하는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뭐하지만 처음부터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맞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활성화를 꼭 시키겠습니다. 요번만 좀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계속 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는 뭐 플러스 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가 운영이 잘된 적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한 해 한 해 그냥 밀어오는 거예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 해에 나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5년 정도 또 이렇게 흘렀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기계가 또 노후화가 됐어요. 또 교체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계속 두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역시도 이거를 결정을 내려서 기존 있는 거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너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상황을 30일까지다가 그 임대료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인 것 같다는 거의 검토가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끝나면 과연 더욱더 더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할 수 있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꽤 많지 않다고 해요. 운영을 해보니까는 위치적으로 그렇고 또 그 어떤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설력사관에 다녀왔고요. 네. 지금 부족 캠프들과 방문할 쪽에서 좀 돌아보고서 어느 위치에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다른 것 같고요. 일단 일만 있는 부담할 수 있는 문제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는 게 그전에도 네. 이야기 드렸지만 네. 어떤 테마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몰아서 네. 그쪽에서 활성화시키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검토 네. 잘 해주셔서 앞으로 손해가 안 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스파크에 처음 조성할 때 공방의 개수가 몇 개 정도 조회되었었어요? 예, 그냥 주십니다. 222개 정도예요. 네. 그 지금 거기에 네. 지원되지 않고 있는 미건축 분야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한 20여 개 내린데 허가 나빠지는 건축 안 나빠지는 20여 개 정도입니다. 그럼 그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하고 그거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는데 좀 이러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약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 아까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저렇게 이렇게 맺고 꿈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이천시에서 그냥 질질질 끄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원래 그 들어가려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고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좀 시에서 좀 강력하게 이제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 어제 그 쪽에 이장님하고 또 대표님하고 자꾸 만나서 얘기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마을 같이 협조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운동을 좀 그것만 축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근데 그분들도 역시 그 개인 사회재산이다 보니까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풀어보겠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한번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여튼 그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짓게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저기 회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가요?
그렇게 고치면은 땅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 그도 감안도 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하시는 방법을 좀 찾고 먼저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이제 조성이 잘 됐는데 그 미건축 분야에 잡초들 굉장히 우성해요. 근데 네. 그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잡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그냥 싹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힘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된 도서관들이 있죠. 마을 도서관들. 이제 읍면에 그 공공도서관이 없는 데는 국립 작은 도서관을 해서 국립도 있고 또 아파트는 또 사립소에서도 지원이 있죠. 그런 데는 사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비랑 조비가 좀 들어간 거고 사립도 그죠?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도비를 지원해주는데 시설에만 일단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은 이제 주민분들이 오셔서 책을 찾아서 읽던 빌려가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현황을 좀 도서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십진분류라고 아시죠? 그게 안 돼 있어요. 책의 일부는 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류가 중문 연도가 2006년, 2007년도인데 아직까지 분류를 중이라고 하면은 아, 그때부터 분류했던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그 시신 분류는 공공도서관에서만 쓰고 책이 아주 가량 많은 이런 시스템 도서관에서만 쓰고 이제 작은 사립도서관에서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서 그냥 이런 사설에서 분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도서관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도 시집 분류표를 해주셔야지만 도서의 어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책을 사러 가도 작은 도서관은 책을 막 중간방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해놓고 판매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그, 목마다 다 나눠서, 뭐, 여행은 여행, 뭐, 법률은 법률대로 나눠서 책을 다 분류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 이제 사서분도 계셔요. 그죠? 도서관에. 네. 네, 이런 그분이, 이건 기본이거든요. 집중분류는. 근데 그거를 2009년부터 10년 빠르게 6년부터 해놓으시고 10층분류 그럼 여태까지 그 책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서 봤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독자분이 나름 분류 체계는 있었습니다. 나름 분류 체계는 있는데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쓰는 10층분류가 한국 그 도서 그 분류 기법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뭐 책풀이나 뭐 이렇게 그 배달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옛날에 조성됐던 그런 분류 체계를 시중 분류 체계를 다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을 합니다. 아니, 이게 진행 중이신데 지금 국립은 다 끝났어요. 국립은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시중 분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빨리 이분들이 지금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빨리 이 책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못하니까 국장님이 빨리 좀 지시를 해주셔서 이게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도 새로운 책들이 그 책도 트렌드가 있잖아 그때그때마다 독자들이 그 읽는 그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 게 또 새로운 신간들이 들어온다든지 이게 분류가 되면 빨리빨리 이게 순환도 되고 좋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차 찾다가 그냥 못 찾고 가는 경우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전문가가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많은 책들을 몇 분이서 소화를 못하세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단순한 얘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발 수용에 그 시립 화장품 지금 이제 추진이 있잖아요. 네. 네, 정남적으로 시험 단계가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 일대가 전에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천 시민들 요즘 말이죠. 이천 시민들이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 이제 다 잠재워졌네요. 민원이 아주 없을 수는 없고요. 네. 일부, 특히 일부는 여기 시민과 같이 동조하는 시민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큰 집단, 뭐 이런 민원이나 이런 교통이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이렇게 반발하는 시민이 있는 거죠? 네. 2000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2000 시민이 화장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 거는 사실이고, 또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화장장 시설이라는 거는 아무리 중요한 건 잘해놔도 혐오 시설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거의 피해 보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이제 준다든가 시정민에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확산하고 운동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일치가 되는 거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주변에 그 지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화장장이 들어서면 휴머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가가 이제 하락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본인이 전에 한번 그 도시기과 쪽으로 가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이제 국지국도 가난은 아닌데, 그 화장장이 꼭 필요한 것만큼, 그 주변의 지지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도시기 시설자든가, 아니면 이제 용도 지역, 이런 거를 이제 인천시에서 용도를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2000 시민들이 다 같이 그 피드백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번 했는데 여기 이제 국장님은 관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분당시장에 말씀도 전달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근 지역인 그 여주 있지 않습니까? 네. 여주의 그 능서면 이쪽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부 이제 뭐 2000 시장에서 뭐 주민사원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가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2000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시장님 분석을 해서 이제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외화리에, 네. 이장님하고 이장님 사모님이 이번에 주민 소환된 제 군소 군대이거든요. 그 마을에서는, 이제 지금 허비가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다 보니까 저희 그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할 텐데, 그 마을에서는 무조건 반대다 보니까, 여주시의 그 단체에서도,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대충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또, 그 여주시랑 소통해가면서, 최대한으로 조정해가면서, 또, 이 업무 추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저 화장장에 들어서면 그 반경을 쌓아가지고 물론 우리 이천시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은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 여주 쪽에 있는 그 주민들이 산길을 많이 보니까 반경을 따라서 그쪽으로 해가지고도 그 어느 정도의 그 혜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공하셔서 반경하면 우리 여주도 인근 이웃 그 동네 아닙니까? 이제는 뭐 인천여도 같은 지역구였었고 그런데 그게 크고 얼마나 할 수 있도록
바뀐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서로 그 이런 발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조건 반대라서 무조건 반대만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뭐 어떤 사용료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뭐 충분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인근 주민에 대한 그런 피해는 그 관련 부서와 협의로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거기 고카 2교 넘어가면 서인이 우리 소나공원 들어가는 일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넘어가자마자 이제 고카 2교 지나면 바로 상거리들 좌측에는 저희 수정 동산 그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100m 들어가면서 이제 우측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가 그 서인 소나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허술하다랄까? 되게 빈곤해 보여요. 거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서인 동산 조금 더 그 크게 좀 세워주시고 또 주변을 좀 예쁘게 꾸며서 들어가는 입구를 서해 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를 좀 이제 뛰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 업무가 있는 그 문화재단 나와 있었고요. 지난번에 회의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그 말씀하신 그 서해 또 마찬가지로 계속 그걸 좀 키우고 스케일을 좀 키우고 주변 좀 깨끗이 덮어주고 지난번에 한번 회의하고 아마 조만간에 이뤄질 겁니다. 아, 예, 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쁘게 좀 잘 좀 풀리시게 좀. 네, 알겠습니다. 네.